감독님, 감독님이 전문가 의견에서 한번 보세요. 무당들 한 6명 됐다 놓고 연예인 섭외해가지고 방송 하나 찍어. 뭐 제작비 얼마나 듭니까? 뭐 감독 섭외하고 카메라 몇대 섭외하고 뭐 조명 섭외하고 뭐 얼마나 들것 같아요? 대략?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농장 임도령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 무속의 이 흐름 자체가 유튜브라는 어떤 이 매개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이 변질되고 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무속 유튜브의 어떤 세태를 이렇게 좀 보면은 요즘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어떤 좀 조작 방송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무속 유튜브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조금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제작사들이 지금 존재하죠. 무속, 그리고 무속인들을 타겟으로 새로 생겨나는 업체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일반 시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의문점을 좀 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해명 아닌 해명, 그리고 좀 설명 아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게, 과연 저런 무속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무속인들이 되게 돈을 받고 출연한다라고 아직까지 오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당이 무슨 벼슬이야? 어? 무당이 벼슬이에요? 무당이 좀잘 나가고 인기 많고 유튜브 좀잘 찍고 뭐돈좀 만지면 뭐 제작사들한테 뭐 무당 뭐 전속 계약서 맺어갖고 뭐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꾸리겠어요? 유튜브 수입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정식적으로 작정하고 덤비는 유튜버나 뭐 아프리카까지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아프리카 유튜버들은 뭐 몇천씩 번답디다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활동적인 유튜버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무당이지. 그럼 무당들이 나오는 거뭐 요즘에 핫한 뭐 무속인들 나오시는 분들 뭐 그런 거 끽해봐 뭐 5만, 3만, 2만, 적은 거는 만, 많은 거는 뭐 10만 넘어간다고 하는데,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보실 때뭐 10만 조회수 찍었다. 네. 뭐 얼마나 나오나요, 수입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광고 수익이라는 형태가 해당 상품에 좀 이게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무속인들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만물상 제품을 파시는 분들이 광고를 한다면 적합성이 정말 너무 좋죠. 하지만 만물상 분들이 유튜브에 광고를 하진 않잖아요. 연관성이 별로 없어서 수익이 상당히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자, 뭐, 핫한, 뭐, 제작사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무속인이 돈을 주고 찍는 게 맞아요. 거기서 뭐, 무당들이 돈을 주고 찍냐, 받고 찍냐, 뭐, 조작이냐, 뭐, 일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의문점이 커질수록 의심이 되고요. 의심이 커질수록 기대치에서 실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빨리 그냥 얘기를 하고 터는 게 낫고요. 뭐 솔직히 뭐 일반 요즘 사람들이 다 짱구도 아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뭐 작게는 일반 이런 개인 유튜브 촬영들은 뭐 작게는 뭐 200에서 많게는 300, 어떤 데는 500이라고도 얘기하고 그쵸? 어떤 데는 10편에 200이다, 10편에 250이다, 어떤 데는 무슨 뭐 5편만 했는데도 300이다, 500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막 연예인 나오고 연예인 섭외해서 그거 다 몇천 단이야. 근데 정말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돈 내서 내 영상 찍은 거야.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료고 그렇죠. 내 개인 소장 자료고 내신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료고 내 추억이에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힘들지만 열심히 했어요라는 증자이기도 해요. 그쵸? 근데 모든 무속인의 영상들도 똑같아요. 무당 돈 주고 찍어요. 찍습니다. 뭐그 사람들이 억을 받아 먹었는지 몇천을 받아 먹었는지 솔직히 난 관심 없어요. 그만한 돈이 있으니까 했겠지. 근데 이게 왜 시선들이 가면 갈수록 안 좋게 보냐면 무당들이 타고나기를 부르주아해요? 아니잖아요. 무당들 배고픈 직업이에요. 남 빌어주는 대가로 시주받아 먹는 인생이란 말이야, 말 그대로. 스님과 비구니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이야, 우리 무당들의 인생이. 근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혹하는 유튜브 제작.
그리고 일각에선 또 옛날에 무슨 모 무당이 뭐 벤틀린가 뭐 그 끌고 다니면서 화제가 또 됐었지. 그리고 내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무당들 원래 금 좋아해요. 원래 다 치장 많아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조금 있고요. 원래 옛날 무당들 보살 때 만세들 보면 다 액세서리 있습니다. 신줄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분들이 왜 욕을 먹냐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 구태서 나오고 손님 봐서 나왔잖아요. 그쵸? 그분들은 그럴 거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재능 기부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다. 무당들도 생활을 해야지. 암요, 옳은 말이에요. 나 또한 손님 봐서 구태서 치성해서 뭐 기도 받아서 먹고 삽니다. 내가 무당이 되고 그거 말고 뭐래? 그럼 어디 가서 탭댄스를 추겠어? 뭐 투잡을 하겠어? 고기를 굽겠어? 술을 따르겠어요? 무당이니까 무당 관련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겠지. 근데 그 수위가 너무 높은 거야. 이 사람들이 야 무당 팔자가 언제부터 벼슬이었다고 벤틀리 타고 다니냐? 무당이 언제부터 벤츠 끌고 댕기고 무슨 볼보 끌고 댕기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저번에 무슨 방송으로 이슈가 됐던 모 무당, 그 사람이 그 카톡 공개가 됐었죠. 그 사람들이 신도들한테 돈을 구걸해서 방송을 나갔답니다. 돈을 받아서 협찬을 해서 어디를 나가고 어디를 나갔대요. 그런 증거들, 그런 증인들이 생겨나면서 기획사들, 제작사들까지 같이 욕을 먹는 거야. 그럼 결국은 뭐야? 무당이 문제인 거야. 사실 제작사가 문제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무당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무속 세계의 의문점을 풀고 있는 것들이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애초에 기대를 가지지 말란 소리야, 제 말은. 무당들 뭐가 잘나서 그 제작사에서 몇천만 원? 여러 감독님, 감독님이 전문가 의견에서 한번 보세요. 무당들 한 6명 됐다 놓고 연예인 섭외해가지고 방송 하나 찍어. 뭐 제작비 얼마나 듭니까? 뭐 감독 섭외하고 카메라 몇대 섭외하고 뭐 조명 섭외하고 뭐 얼마나 들것 같아요? 이제 그뭐 편수에 따라도 다를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르겠지만 이제 뭐 사실 뭐 예술계통이 뭐 사실 뭐 작가도 작가의 영향이 더 그쵸? 있을 거고 감독도 감독의 그게 영향이 있다 편집 보니까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떤 추산 내리긴 좀 어려운데 그치? 그래도 한뭐천 단위 이상은 이렇게 1000단위 이상 되죠. 예 무당 6명. 근데 그래야지 그게 유튜브 송출뿐만 아니라 케이블 TV까지 송출을 해야 된다. 예 그쵸 이제 그러면 이제 2천 3천 넘어가죠 넘어가죠. 돈을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작하는데 그 정도 들어요. 근데 이 의문점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너무 비싸고 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물론 다 좋다 좋다 좋단데 그렇게 힘들게 영상 찍어주고 찍고 했는데 후문이 안 좋은 거야. 그럼 결국은 그 후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무속인들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 오해와 편견을 제대로 바로 잡으셔서 좀 애초에 기대치를 좀 낮추고 무당들을 상대하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